메카르가 미리 추측해뒀다면 얘기는 빠르지. 나 이번 에피소드 어색어색함이 없으면서 진행할 자신이 없어. 기억 상실에 대한 건 둘째치고 너희들이 가장 궁금한 건 기억을 잃기 전에 우리들일 거야. 킨조가 웃은 것만으로 여기는 꿈이었어! 아, 떡밥 꿈. 얼마만큼의 기억을 잃었는지, 어떤 기억을 잃었는지. 이따 저거 나중에 저거 꼭 썸네일로 써야지. 킨조의 웃는 얼굴. 어우. 말이지. 그래. 솔직히 희망봉 학원에서 입학하기 전까지의 마지막 기억은 막 현관에서 집 앞에 쓸데없는 자기소개나 나누던 때였어. 그 이후 우리들은 일제히 현기증을 느꼈고 깨어나 보니 이미 희망봉 학원. 아니. 이 영문모를 건물 안에 있었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추측해보건대, 그알수 없는 현기증이 바로 기억상실의 여파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 말은 즉 현관에서 의식을 잃은 이후 시점부터 이미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요? 그러니까 일어나면 그 희망봉 학원이 아닌 그 일어나가지고 그 모노쿠마가 있는 이 공간으로 왔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의식을 잃기 전에 그 현관은 내가 알고 있는 희망봉 학원의 건물이라고 알았고. 하지만 어쩌면 그 이전부터 이미 우리들의 흑막의 손에 놀아나고 있을 수도 몰라. 응? 뭐? 정말 뭐? 몇 명이 모습이 달라. 그랬나? 모습이 다르다니. 아, 성격을 말하는 건가? 성격이면 확실히 몇명 있지. 어이, 뭐야? 한창 얘기하다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설마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아니, 말해줄 거야. 기억 상실을 포함해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걸. 얘가 이렇게 순순했던가? 하지만 그 전에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어. 응? 부탁이요? 명령이 아니라요? 네! 지금부터 각자 한 대씩 날 때려줘. 그래, 자살은 안 되니까 이제 때려달라고. 니 괜찮나? 역시 초월이 영 좋지 않은 것을 스친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해도 그건 이해할게. 그 발언은 이해한다, 진짜. 아니, 난 진심이야. 난 너희들에게 맞아야만 해. 아니야, 총으로 머리 쐈다가 살아남은 것만으로 충분히 됐어. 뭘더 맞으려고 그래. 너 지금 맞으면은 뇌가 안 좋아. 키조랑 미쳤다. 꿈이 혹시 맞구나. 꿈이 모르죠? 네가 깨워달라는 거구나. 그것도 개꿈이라고. 네. 진짜로 실성이라도 한 거야? 맞고 싶다면 몇 대는 때려주겠지만 최소한 이유 정도는 들어야겠는데. 때려주긴 하는구나. 난 속죄를 해야만 하니까. 그러니까 총 맞았다 살아나는 것만으로 충분히 됐다니까. 너 속죄한다. 또 그거냐? 아니, 기다려봐. 자살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아, 권총도 없고. 그걸 뭐 그렇게 당당하게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게 아니야. 그럼 바보 같은 짓을 또할것 같아? 킨조, 그 말은 역시 기억을 잃은 뒤 여태까지 일어난 일들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거야? 뭐 그거야, 그렇겠지. 그 비어있던 시간이 그냥 기억이 채워진 것뿐이니까. 맞아, 전부 기억하고 있어. 나 아직도 저 킨조의 순한 얼굴이 어색해. 모두를 지킨다는 허울뿐인 구실로 너희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살인을 저질러버린 친구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자포자기에 맞춰 달라지는 건 없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당연히 소름돋죠? 어, 완전 소름돋아. 그렇기에 이건 내 자신에 대한 마지막 속죄. 자, 여태까지 나를 때, 나 때문에 죽어간 친구도 못까지 너희들이 날 때리는 거야. 왜? 알았어. 왜 우리가 그렇게 순수한 얼굴 귀엽네요. 야생 표범이 길냥이가 되었어. 야, 길냥이가 뭐야? 집냥이가 됐어, 집냥이. 일단 메카루, 제발 선빵 좀 빨리 날려줘. 그 억지들 뭐야? 게다가 키즈를 때리다니, 그거 내한테 무리다. 맞을까봐 다시? 아니, 할 수 있어. 해, 한번 해. 아니, 내가 못 때릴 때 왜 내가 못 때리겠다는데 왜 네가 때릴 수 있다고 그래? 네가 못 때려 나를 결정 짓지 마. 왔는데. 그러지 마. 메카루. 메카루, 이왕 할 건 명치 좀. 아니, 그동안 나한테 쌓인 분노를 폭발시킨 느낌으로 말이야. 죽어간 친구 그래. 대목 다 돌려주면 너 맞아 죽을 걸, 킨조군. 이렇게 해야지만 기억을 잃은 동안에 멍청한 나 자신을 떠나보낼 수 있어. 메카루, 바로 때리나 설마? 어떻게 해서든 그래야만 네 맘이 후련하다 이거지? 언제 왔어 저기로? 언제 저기로 갔어? 나 못 봤어. 아까 전에요. 교수님! 교수님, 그 뭐냐, 요원해도 되겠는데. 어머. 자, 때렸다. 됐지? 메카루, 그렇게 쉽게 때릴 줄이야. 야, 너무 세게 때렸다! 피까지 흘리는 거야. 메카루, 무지 대충 뜬 것 같은 기간 다르게 상당히 맵네. 상당이라고 정리가 되냐 그게? 그야 당연하지. 그동안 너한테 쌓인 감정을 폭발시키라며. 권총을 들고 왔을 땐 정말 이렇게라도 할 거라고. 뭐라고 했어? 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닥쳐. 아, 역시 진성 츤데레 어디 안 가는구나. 저, 아, 역시 저. 그럼 마에다랑 오토리도 부탁해. 나 이상하면 죽을 것 같은데. 킨조, 하지만 여태까지 스트레스를 전부 저기에 푼 거냐? 난 널 때릴 수는. 부탁이야. 지금까지 꼴불견이었던 나를. 아니, 솔직히 지금 이러는 것도 꼴불견이겠지만. 그럼 하지 마. 하지 마. 더빙하고 그래, 있는 명절 스타일님이 괴로워하고 있어. 마이다. 머리에 총 맞은 뒤 몽롱한 의식 속에서 네 목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네가 해줬던 말들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으니까. 내 기분을 지금 내게 더 때려줘. 메카루, 2인분만 추가해서 더 때려줘. 다시 그때 들어간다면 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확실히 그때는 정말로 킨조가 죽을 것만 같았다. 소중한 친구가 눈앞에서 목숨을 놓기 직전인데 난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 이거 진짜 세게 때릴 각이다. 갓. 정말로 운이 좋아서 킨조는 무사했지만 만약 그때 결국 킨조가 죽어버렸다면. 아, 때리는 건 좋은데 머리 빼고. 머리는 지금 뇌가 조금 불안하니까 그 몸 쪽으로 때려. 나는 내가 얼굴 피하라. 내가 얼굴 피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야, 걔네가 때리길 또 때리구나. 야. 야, 너 은근히 잔인하다. 미안해, 킨조. 그리고 내가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잡이라서 때린 데를 또 때려버렸네. 하지만 네가 그랬지. 만약 그때로 되돌아간다면. 만약 정말로 네가 그런 짓을 할 대로 되돌아가거나 혹은 앞으로 또다시 한다면
난 지금의 두 배, 세 배는 더 세게 널 쳐서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을 거야. 와다. 나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라고 했지만 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킨 모양이네. 뭐 어느 쪽이든 똑같지. 어? 뭐? 어머, 애 볼이 더 빨개졌네. 어머. 아, 저 홍조. 아, 내 뺨이 빨갛게 되다니. 아니, 괜찮아. 아, 괜찮아? 뭐, 마야 덕분에 한층 더 눈이 떠졌어. 그럼 나도 한 대만. 아,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오토리도 부탁해. 아, 맞으면서 눈이 더 뜨는구나. 꼭 해야만 한기가. 눈만 뜬 거지? 뭔가 새로운 세계에 눈 뜬 건 아니지? 야, 오토리 니 그렇다고, 야, 오토리 너 그렇다고 니 눈깔 때리면. 아, 때리는 부위인가? 어? 그 회복! 그 회복! 아니, 게다가 맞은 자리가 힐링이 되어 있어. 얼마나의 시간이 지난 거지? 와. 한 시간. 세상에. 다들 때려줘서 고마워. 너네 잘못을 깨끗이 씻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 조금은 후련해졌어. 때려줘서 고마워. 때려줘서 고맙대. 야, 너는 참, 와. 너는 참 나에게 곤란한 캐릭터를 맡겼구나. 발전이 없어요, 정말. 인성킹에서 M이 됐어. 총질이든 이거든 똑같아. 이까들 때문에 자꾸 요란 떠는 거 진짜 괜찮거든? 아, 나 안 그러고 싶어. 뭐, 자포자기였던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 건 그래도 네 의지가 느껴지긴 했지만. 무리한 부탁 들어줘서 고마워. 너 그렇게 웃지 마. 힘들어. 의지가 네. 느껴지는 때려달라. 의지가 충만해졌다. 저기 니 진짜 킹자 맞나? 잘 물어봤다 그거. 그렇게 웃는 것도 그렇고 때려달라 하는 거라든지. 응, 그래, 후자가 특히 달라도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아주 다르지. 다르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적어도 난 희망봉 학원에 입학한 이후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거든. 학교 생활의 기억이 제거된 상태라면 여기 갇힌 이후에 나는 아직 너희들을 몰랐던 때 신나인쌤이니까 그야 다를 수밖에. 학교 생활의 기억이라니. 아, 떡밥. 역시. 아, 떡밥. 역시 전부 내 추측대로구나. 역시 메카로는 대단해. 추리력 대박. 우리들이 잃어버린 기억은 곧 학교 생활의 기억. 우리들은 희망봉 학원에 입학한 뒤 이미 상당수의 시간을 보냈고 어느 날 모종의 일로 인해 입학식 이후의 기억을 통째로 잃어버린 거야. 이 말이지? 너희 언제부터 거기까지 알게 된 거야? 적어도 무도회장에 있었을 때만 해도 그런 기색은 없어 보였는데. 아니야, 그때도 메카로는 얼추 알고 있었어.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 킨저니가 학급 재판에서 기절한 이후에 메카로가 말해준 거라. 내 메카로가 없었다면. 일단 뻔한 얘기보다 조금 전에 했던 말이나 계속해봐. 몇 명이 달랐다니 그건 무슨 소리야? 앞서 말했던 대로 난 희망봉 학원에서 너희와 만나며 성장했어. 입학 당시에 나와는 상당히 달라졌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79기생은 각자 안정과하거나 그럴 땐 가치관을 가진 애들이 많았고 사교에 서툰 애들도 많았어. 나를 포함해서 말이야. 그 그럴 땐 가치관이란 건 토몰이 포함되나요? 아, 돈 뜯는. 하지만 비슷한 처진 애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신뢰를 보내주며 함께 생활하다 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게 성장해 모두에게 마음을 열게 됐을 거야. 그래서 뭐 결론부터 얘기해. 그게 흑막에게 놀아났다는 것과 무슨 상관이야? 기다려봐. 그런 잘못들을 각자 다른 아이들은 한 대 묶고 성장시키는 데에는 언제나 그 중심에 있는 그가 있었어. 왜? 뭐 누구? 키사라기? 맞았다. 키사라기 야마토. 나 맞았어. 키사라기? 그 녀석도
우리와 동급생이었다고? 아니지. 생각해보면 네가 어제 재판장에 난입했을 때도 키사라기 야마토를 언급했었지. 이제 알겠지? 너희가 이곳에 갇히기 전 마지막 기억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기소개에서 뭐가 부자연스러운 건지. 자기소개할 때 키사라기는 없었어. 맞네, 진짜. 그럼 뭐야? 그 기억은 조작? 아니지. 우리의 마지막 기억은 대체 뭐라는 거야? 하지만 그게 조작이었다고 보는 것도 힘들어. 그건 또 뭔 소리야? 분명 내 기억 속에 첫 자기소개 때는 키사라기가 있었어. 응? 선생님들이 늦어서 기다리는 동안 자기소개를 했다는 것도 일치하고. 응. 결정적으로 너희들과 자기소개 때 나눈 대화도 일치해. 응? 몇 명을 제외하고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 몇 명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크로카와가 그랬지. 그거는 확실히. 그거는 분명. 크로카와? 학교 생활에 기억이 없는 지금의 너희들에게 물을게. 크로카와가 사실 이라나미나 마키보다 시끄럽고 쾌활한 성격이었다면 믿겠어? 아니요, 절대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혹시 기억이 이상한가요? 아니? 단호해라. 엄근진. 그 여자가? 믿고 자시고 상상도 안 가는데. 나도 그 꿈 안 나도 그 꿈 안 봤으면 안 믿겼을 거야. 오토리 넘은 단호박이구나. 아니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네. 크로카와는 원래 그런 성격이었어. 코바시카와와 어긋날 정도로 활달한 분위기 메이커였지. 안 믿겨. 안 믿겨요. 너 농담이지? 가만. 그건 설마... 예스, 동기. 요고. 진짜야. 그래서 나도 기억이 돌아온 뒤엔 믿을 수 없었어. 그렇게 밝고 활달해도 그녀가 어째서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지. 내 기억 속의 그 여자는 자기소개 때부터 이미 어두운 기운만 내뿜은 꺼빈칙한 여자였는데? 걔도 친구 놀이하면서 성장한 거 아니야? 그건 아닐 거야. 자기소개 때부터 하도 수다 쓸어서 기억에 남았을 정도니까. 크로카와가 자기소개에서 수다스럽다라. 잠깐 기다려봐. 코스프레를 하고? 하지만 내가 기억하는 자기소개 때도 킨조 역시 말없는 크로카와와 통성명했다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후막에게 놀아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마 그 자기소개도 가짜였던 거요? 그건...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억이 돌아온 내 입장에선 비슷한 자기소개가 두 번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아! 조금 전에 내 방에서 일어났을 때 어쩐지 그 이상한 여자가 같이 있었는데 그 녀석은... 이게 진짜 나... 라고 했어. 이상한 여자? 다이라. 다이라 아카네 말인가? 마침 잘 얘기해줬어. 그 자식 역시 학교에서의 모습과 여기 갇히는 모습이 달라. 오죽하면 다규님이 애 말 좀 시켜볼 때마다 말 좀 시키려고 볼 때마다 말 걸었는데 그 꿈이 한순간에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졌. 너무 많이 이루어졌. 그래 그게 부담이 되네. 그 여자는 누구에게나 존칭을 붙이고 깍듯이 됐어. 존칭을 붙이고 깍듯이? 존칭? 깍듯이? 사스가 진성 메이드. 갑자기 그 녀석이 돌변한 건 성격이 바뀐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나왔다는 것뿐이라는 건가? 그래, 몇 번을 찢어 죽여도 모자란 놈이야. 연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가식적으로 행동하며 기억을 잃은 우리들을 농락했어. 전부 연기였다고?
지금까지 내가 알고 지내던 타이라가? 근데 연기라니까? 내 못 믿니? 이게 진짜 나니까. 믿을 수 없어. 마에다님이 알고 있던 그 멍청하고 밝기만 한 명랑 캐릭터는 전부 거짓된 모습. 그럴리가. 그럴 수가. 잠깐만, 그게 정말로 연기였을까? 이건 가설 중 하나지만 난 흑막이 우리처럼 자기 자신의 기억을 지웠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자기 기억을 지운다고? 과연 확실히 그것도 가능성의 일부지만, 하지만 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해. 그렇게 되면 목적의식도 사라질 뿐더러 그 여자의 부하인 초고객급 절망이 그런 막무가내인 방법이 쓸리는. 그 여자의 부하인? 연기였다면 네가 흑막으로 지목했을 때 계속 연기로 발뺌해도 됐었잖아. 초고교급 절망인가 하는 말을 듣자마자 비명을 지르던 것도 그렇고, 굳이 덩치를 드러낸 것도 의심쩍어. 모노쿠마가 돌아왔냐고 물은 것도 신경 쓰이고. 아, 난 이제 모르겠다. 같이 흑막을 무찌르자고 다짐했던 타이라가 본인 흑막이었다니. 희망이고 뭐가 없다. 대신 킨조라는 희망이 돌아왔잖아. 진정해. 지금 중요한 건 기억상실이 아니야. 이건 흑막이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사용한 수단에 불과해. 진짜 중요한 건 흑막을 이기고 여기서 나가는 거지. 옳소! 어떻게 이길 셈인데? 흑막한텐 모노쿠마도 있잖아.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 파워! 힘을 얻기 위해서 일단 지식이 필요하지. Knowledge! 우선 너희들한테 알려줘야만 하는 것들이 있어. 인류 사상 최대 최악의 절망적 사건과 기사라기 재단. 왔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에너시마 준코다. 옛! 아무도 뭐라고 말하지 마.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에너시마 준코. 인류 사상 모식이라면 마에다 고추장에서 발견한 신문에. 설명해봐. 인류 사상 최대 지하의 절망적 사건. 그건 거기까지예요? 넌 왜